은행들이 앞다퉈 사회 공헌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서 갈수록 치열해지는 고객 모시기의 일환인데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에 목소리를 기부하는 오디션을 열고 환경봉사나 자영업자 돕기에도 적극적입니다. 최윤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본을 보며 말하기 연습에 한창인 참가자들. 시각장애인 오디오북 제작을 위한 오디션 현장입니다. 사회적 편견을 깨는 것을 넘어 장애인들이 스스로 느끼는 남녀노소 참가자들은 목소리만으로도 봉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합니다. 목소리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나 보지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해드릴 수 있다는 목적에서 매해 참가하고 싶었는데 생각만 하다가 올해 참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올해 참가자만 만여 명. 그동안 2만 5천여 부의 오디오 콘텐츠가 시각장애 학교와 기관 등에 기부됐습니다. 시각장애 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정보 접근성인데요. 그분들을 세상과 연결해주는 그런 문화적인, 교육적인 콘텐츠를 제 오디오북을 만드는 시원한 시냇물이 흐르는 청계천. 한 은행의 임직원과 가족들이 열심히 쓰레기를 줍고 잡초를 뽑습니다. 동료들이랑 주말에 다들 힘들지만 나와서 봉사활동하고 또 가족과 함께 나와서 정말 뿌듯하고 기쁩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 지역의 폐비닐도 수거하고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외식업 등 주제를 나눠 멘토링 스쿨도 운영합니다. 지역사회 개선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고객의 마음을 잡기 위한 금융권의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